윤석열 전 총장은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.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. 여러분 믿기십니까?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 유출이 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. 후쿠시마는 원전 노심이 녹아내려 수소로 원전이 폭파되고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. 국제원자력 사건 등급, 원전상고 7등급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.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요?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너무 위험하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. 이상입니다.